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한회사 청정나라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시죠. 2019년도부터 대한민국의 성명건축물에는 안전관리인 제도가 지정이 되어서 성명건축물 안전관리인이 평면이 파손되었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생겼습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법으로 불을 끄는 것이 아니고 소화기가 있어야지 화재 진압이 가능하지, 성명관리도 성명관리법이 하는 게 아니고 성명관리 용품을 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참 쉬운 성명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이 제품이 제2차 혁신 시제품 시범 사업에 선정된 제품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그 성면 비단 방지 표면 경화제는 성면 파손 시 비단 방지제와는 달리 파손된 부위에 경화제가 도포되어서 코팅이 되는 방식으로 말라도 다시 재비단되지 않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비단방지 표면 경화제입니다. 유엔에서도 성면이나 석탄 등에서는 비단방지제가 아니고 비단방지 표면 경화제를 이용하여서 성면이나 석탄을 관리하라고 국제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사에서 출시된 제품과 차별화되는 장점, 특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성면 비단방지 표면 경화제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은 저희 청정나라의 제품밖에 없고요. 비단방지 표면 경화제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은 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화제는 산업용으로 출시되어서 야외나 더 광범위한 부분에서 발진이 되지만 실내의 성명관리를 위한 비단방지 표면 경화제는 저희 제품밖에 없습니다. 컴팩트하게 만들어내는 기술이 저희 혁신 제품의 노하우인데요.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면 안전관리 용품을 제작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비단방지 표면 경화제가 컴팩트하게 개발되면서 대한민국의 안전한 성면 관리를 할 수 있게 진일보하였고요. 정말 콤팩트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 사용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의 일반 건축물을 포함하여 680만 동 정도의 성면 건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 약 11만 동이 공공기관 건물이 성면으로 지어져 있는데요. 아이들이 배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쓸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자주 찾아뵙는 구청이나 시청, 주민센터도 성면을 이용했다면 저희 제품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병원의 입원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 제품이 들어가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작년에 2020년도 조달청 혁신 시제품에 지정되어서 전라북도에 있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 중, 고등학교 성면 건축물에, 전주시청 밑에 있는 구청 및 주민센터에, 전북대학교에 저희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공공기관으로는 후자원공사 일부와 한국가스관리공단 일부에 저희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을 개발하시면서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들이 있었나요? 경화제를 개발한 후에 사용자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포장에 주력을 뒀었어야 하는데, 소포장을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점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라카 타입으로 개발하였었는데 무기질 제품이다 보니까 CO2와 질소를 만났을 때 탄산염이 생겨서 노즐 입구가 막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이 에어로드 타입은 CO2와 질소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에어로졸 특성만으로도 경화제가 발진이 되게 되어서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났을 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팅이 되는 거예요. 코팅이 된다 이거. 네. 좀 어린애가 써도 같은 속도로. 네. 아, 총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시나요? 법과 제도는 이미 충분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력이 부족하여서 대한민국의 성명관리가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혁신제품 기술 개발로 인하여 성명관리는 법과 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성명관리 용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성명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정나라에서 만들어진 성명관리 용품만이 안전한 대한민국의 성명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